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나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소모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악기들은 모두 현악기라고 불리우며 스트링이 없으면 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본격 노가다 콘텐츠.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특수 코팅이 적용된 네. 코팅 포스포 브론즈 어쿠스틱 스트링 비교 특집입니다. 네. 손에서 나오는 땀이나 유분 네. 등의 불순물로 인해 스트링에 부식이 일어나고 스트링의 수명은 점점 다하게 됩니다. 네. 더불어 저음현의 경우에 랩 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이 랩 와이어 사이사이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 진동이 둔해지고요. 고음부가 깎여 둔한 소리를 네. 내기도 합니다. 합성 소재로 코팅 처리된 어쿠스틱 스트링은 스트링의 수명을 연장하며 마찰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연주감을 향상시켜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스트링을 출시하며 업계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엘릭서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출시하며 엘릭서를 맹추격하고 있는 코팅 스트링 시장의 후발주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테일러 314CE에 다양한 코팅 스트링을 교체하면서 사운드와 연주감을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코팅 포스포 브론즈 어쿠스틱 스트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릭서에서 제작이 되는 포스포 브론즈 나노웹, 산타크루즈에서 제작이 되는 파라볼릭 텐션 스트링 로우 텐션, 다다리오에서 제작이 되는 XT 포스포 브론즈 XTAPB1253 이렇게 세 가지 스트링을 교체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촬영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운드의 이 큰 차이를 저는 많이 느끼진 못했어요. 하지만 은총 씨는 연주를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연주감도 그렇고 사운드 차이를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녹음이 된 사운드를 듣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사운드로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세 가지 스트링을 다뤄보셨는데 이렇게 연주감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이제 치면서 벌써 머릿속에 정리가 돼가지고 일단은 엘릭서 같은 경우는 제가 손으로 표현되면 EQ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살짝. 아, 중음이 이렇게 파져 있나? 네, 살짝. 그래서 이제 하이 좀 들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선으로 표현할게요. CG 해주시나요? 이거 로우입니다. 로우가 이렇게 가다가. 네. 이런 느낌, 하이에서 이런 느낌. 그래서 하이가 살짝 들려 있고 네? 미들에서 살짝 내려가서 로 살짝 가서 로 어디에 꺾이는 듯한 그런 EQ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고 다다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음에서 이렇게 약간 올라와서 미들 쪽 올라가고 하이가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 산타크루즈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느낀 거는 로우가 좀 약간 좀 풍성하게 올라오다가 요쯤에서 살짝 꺾이다가 미들 하이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고 하이에서 살짝 떨어지는 요런 느낌. 요렇게만 말씀드려도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엘릭서 줄에 대한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뭔가 엘릭서를 치면 익숙하고 좋은데 소리가 약간 좀 얇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줄을 갈면서 또 딱 확인하게 됐죠. 아, 역시 엘릭서가 얇다고 느끼는 게 미들이 좀 날아가는 게 있긴 하구나. 근데 그에 반해 다다리오는 미들이 좀 약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나오더라고요. 다다리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산타크루즈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산타크루즈는 일단 로우가 굉장히 좀 두툼하게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도 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줄을 저희가 진짜 갈자마자 쳤잖아요. 그럼 갈자마자 친 소리가 진짜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줄이 좀 에이징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연주한다고 했을 때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적당히 한다 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 지나야 아마 그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팅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코팅줄이 아니고 일반줄 같은 경우는 더 짧게 한 이틀 정도면은 이제 딱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갈았을 때 그 소리가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코팅줄이 아닌 경우는 일주일이 지나버리면 이미 거기서부터 탁 이제 소리가 죽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스트링 소리라고 하긴 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코팅줄은 오히려 좀 약간 그 처음 갈았을 때 너무 그 자기 줄에 그 강한 점만 드러나는 것들이 약간 수급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겠죠. 어떤 부분들이 부스팅이 돼 있던 거가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자기네들 줄이 맞게끔 이렇게 딱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는 지점이 필요한데 저희가 오늘은 그건 못했기 때문에 갈자마자 싸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떤 기타에 어울릴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로 약간 좀 설명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나무로 설명드릴까 브랜드로 설명드릴까 하다가 오히려 나무로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브랜드를 말하면서 좀 약간 섞어서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그 일단은 깁슨 같은 경우는 마호가니 바디가 많습니다. 네. 마호가니 바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깁슨 같은 경우는 사실 엘릭서도 그렇고 산타크루즈도 그렇고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마호가니가 주는 되게 따뜻한 감성이 있어서 그런 줄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다다리오를 약간 걸면은 약간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도 알아봐야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타크루즈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일러 기타 자체가 로우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제가 그걸 약간 보강해주는 듯.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고 테일러의 뭐 오늘 뭐 어쨌든 테일러로 쳤으니까 테일러의 다다리오를 꼈을 때는
약간 좀그 뭐라 해야 될까? 좀더그 기타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 같은 사운드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여러분 메이톤 있잖아요. 메이톤이 네네, 네. 보면 이제 메이플을 많이 쓰죠. 기타 소리 굉장히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단단한 소리가 나는 친구여서 거기는 지금 다다리오 닮으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얘가 땡땡거리고 막 기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애인데 거기 다다리오 달면 뭔가 좀안될것 같고 오히려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타크루즈도 좋을 것 같은데 엘릭서를 달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밸런스가 잘좀 맞을 것 왜냐면 같다. 원래 그 자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기타니까 그리고 이제 그 퍼치 기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프루크로 약간 맞아. 정착했죠. 프루크죠. 우리나라에서 프루크야. 네. 프루크 같은 경우는 되게 플랫해요. 기타가 보면은. 그래서 뭐 밸런스 좋다고 하고 뭐 지금 어타면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프루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다리오 줄 같은 거좀 달아주면 조금 더이 기타가 어떻게 보면 좀 프루크가 그게 장점인데 재미없다라는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워낙 이게 플랫해서. 플랫하니까. 그러니까 기타계의 약간 쉐프터 아니면 앤더슨 같은 느낌이라서 거기에는 미들 때가 강한 다다리오 줄을 좀 달아주면 훨씬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코팅 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실제로 코팅 줄 같은 거,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 줄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긴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좀더 비싸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차라리 그 가격이면 두 개에서 세 개를 사서 자주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 엘릭스에서만 느껴지는 이 텐션과 이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취향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은총 씨가 오늘 느낀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시연을 이렇게 붙여서 보여드렸으니까 사운드를 잘 비교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코팅 줄 반드시 찾아보시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저희는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강보험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